안녕하세요 여러분, 실험쌤의 순희쌤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집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해볼 실험은 어린 친구들은 아마 잘 모르실 텐데 한 10년 전쯤에 제가 아주 즐겨보던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아주 여러가지 재미있는 지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잘 안 녹는 미숫가루 네모면 잘 녹는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정답이 무엇일지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면서 추리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험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보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제가 미숫가루 대신에 이렇게 파먹는 가루 쉐이크, 다이어트 쉐이크인데 이거를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똑같은 맛으로 이렇게 클래식 초코 맛으로 준비를 해왔고, 하나는 우리가 평소에 젓듯이 이렇게 둥글게 저어서 녹여주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녹여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의 신뢰성을 위해서 원테이크로 찍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실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해 주신 쉐이크를 텀블러에 붓고 물을 180ml 따른 다음에 10초 동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30초가 생각보다 빠르네요. 이게 30초 동안 저어주었고 잠깐 멈추길 기다렸다가 제가 미리 준비해둔 이 하얀 접시에다가 따라가지고 과연 가루가 얼마만큼 남았는지 그리고 뭉쳐있는 가루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육안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잘 녹은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아이고, 컵 옆에서 봤을 때는 좀 여기 보시면은 가루들이 녹지 않고 뭉쳐있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흰 그릇에다가 한번 부어가지고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 컵 내부에 아직 녹지 않은 가루들이 뭉텅이져가지고 많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다음으로 똑같이 쉐이크를 텀블러, 이 컵에다가 부어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미리 준비해둔 물을 180ml 따라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섞을 거냐면 W자 모양으로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아까 동그랗게 섞었을 때랑 차이가 있을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30초 준비 시작!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아까보다 조금 더 빠르게 녹아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30초 조금 지난 것 같긴 한데 괜찮겠죠? 자, 그러면 옆에 있는 흰 접시에 바로 부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육안상으로 보기에 컵 벽면에 조금 붙어있긴 해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는 더 건더기가 확실히 많이 줄어든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실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루가 액체에 섞여 들어갈 때는 와류 현상이라는 것이 생기는데요. 여기서 와류 현상이란 공기와 물과 같은 유체에 생기는 소용돌이를 의미하는데 이때 우리가 흔히 하듯이 둥글게 한 방향으로만 젓게 되면은 컵 안을 도는 소용돌이가 한 개만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W자로 저으면 와류가 두 개에서 다섯 개 정도 생기게 되는데 이 와류들은 서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뭉쳐있던 미숫가루의 입자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물과 잘 섞이게 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실험 재밌게 보셨나요? 아주 간단하지만 재밌는 신기한 실험인 것 같습니다. 이게 W자로 섞으면
더 빨리 섞을 수 있다라는 간단한 이런 상식 하나만 알고 있어도 앞으로 평생 써먹을 수도 있고 어디 가서 말할 거리도 하나 생기기도 하고 좋지 않을까요? 사실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섞을 때 섞는 맛이 좀 부족하다는 거? 이렇게 섞을 때는 막 섞어줘야지 좀 맛인데 이렇게 섞으니까 좀 답답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앞으로 미숫가루 섞을 때, 쉐이크 섞을 때 이렇게 W자로 섞으면은 더 빨리 섞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별점도 매겨야겠죠. 사실 오늘은 실험이라기보다는 그냥 간단한 결과 확인?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1개, 비용 1개, 위험성 0개, 재미 2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실험은 여기까지.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실험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